오토바이만 안 타면 진짜 100점짜리 아들이라는 얘기잖아요. 예, 예. 예. 야, 그건 뭐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. 그러니까 그거를. 예, 그런데 뭐 배달 알바는 사실. 예. 그나마 좀 낫습니다. 뭐. 예. 갖출 거 다 갖추고 보험 들어 있고 그 사장님 그렇죠, 그렇죠. 보험 예. 들어 있고 뭐 면허증만 가지고 있으면 사고 나면 뒤처리는 되고 아니 저도 네, 그런 면허는 있습니다. 저도 보호장구 착용하고 이제 번호판만 달면 저도 완전히 똑같은 건데 배달 알바 하는 보험 들면 돈 들잖아요. 돈 들잖아요. 아버님 처음으로 아드님께 존댓말 하시네. 어 깜짝 어 다른 분인 줄 알았어요. 보험 들면 돈 들잖아요. 다른 지연아, 지금 그러면 번호판을 안 달고 다니는 거예요? 네. 그럼 어? 불법 아니에요? 그러니까 제가 아빠한테 제가 보험료 낼 테니까 이거 방송 나가도 됩니까? 녹화를 했잖아요. 번호판이 안 달려 있잖아요. 있어봐요. 자 일단 그래서 저희가 저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우리 저 학생분들을 좀 모셔봤어요. 무슨 알바예요? 저요 지금 피자. 아, 네. 피자, 네. 피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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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자. 네. 쪽이네. 이게 좀 아, 오토바이는 어느 정도 지금 거야? 타셨어요? 저 지금 오토바이 탄 거는 초등학교 6학년 때 탔어요. 초등학교 6학년 때요? 네. 초등학교? 네. 어머. 고등학교 1학년 면허 따서 본격적으로 탔고요. 네, 번호판 등록하고 보호장비 차고. 아, 다 그거 좀 확실하게 네, 하고 타시는군요. 학교도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요. 알바도 배달 알바하고 뭐 피자 만들고 배달도 가고 하니까 거의 오토바이를 곁에 두는 쪽이에요. 혹시 좀 사고 난 적은 없나요? 졸다가 나무 박아서 헬멧 안 썼는데 그 상태로 날아가갖고 아유 네, 아스팔트에 얼굴 긁혔는데 그냥 살았고요. 큰일 날 뻔했다. 큰일 날 뻔했네. 천운이야 천운. 진짜.